사장님. 네. 얘가 영상 보고 충격 먹었잖아. 뭐야. 아, 영상 보고 사장님네 닭들이 이렇게 빼짝 마른 줄 알았어요? 네. 사장님은 그냥 밥 안 주면 그냥 신랑한테 그렇게 화를 내면서 그냥 다육이들 그냥 물을 안 주고. 난 밥 안 주면 돌아버려. 그러면서 세상에 다육이들 물 안 주고 물 인제 주시네. 나 사장님 물 하기 나 사장님 물 주는 거 처음 봤네요. 아, 오늘 날씨가 우중충한데요? 아니요, 딱 봄 우리 매니언님 할 때라 봄 날씨 같아. 그래서 아침에 지금 물 주는 거예요. 그래요. 오전, 네. 자, 이 계절은 오전에 물 줘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지금 수돗물이 굉장히 차요. 어디 한번 만져볼까요? 지하수라. 지하수라. 그래서, 네. 이제 이거 걱정이신 분들은 뭐 빗물도 받아놨다 주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근데 나는 지금 딱 이 계절에 이온도 괜찮고, 그리고 이거 좀 이따 이제 그 건 있어요. 물 털어주는 거. 네네네. 생장점에 고인, 네. 고인. 그거는 이제. 아니, 사장님 이렇게 많은데 생장점에 고인 물을 털어줘요? 내가 안 하지. 옆에 짝꿍이라지. 아, 그렇지. 그거 하긴. 자, 뭐야. 마지막 관서 언제 하고 지금 주시는 거예요? 생각도 안 나요. 생각도 안 난다는 거 보니까 엄청 오래 전에 주신 거네. 아가들 너무 쪼글거려가지고요. 오, 영상 보고 깜짝 놀랐어. 그리고 사장님네 애기들은 막 해벌쭉하게 큰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물살찐 애들이 하나도 없어. 네. 그래서 그냥, 네. 가면은 아마 시집을 가면 물바름들은 빠르게 하지. 그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구매자님들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판매자라면 내가 이걸 판다면 어떻게 할까 진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도 그러거든요. 맞아요. 그랬을 때 다육이의 가치가 달라 보이고 그 다음에 나라면 요 아이가 진짜 안전하게 배송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말려서 가지. 그렇지. 살 찌워서 안 가고 물 말려서 가요 여러분. 근데 이제 찌글찌글한 것 같다고 그러시면 아니 되어요. 네, 왜 이렇게 뭐예요? 있냐? 슈퍼리나라는데 이게 봄에 산 아이인데 굶겼다가 네. 지금 얘는 내가 너무 불쌍해서 저면을 한번 시켰던 애예요. 아, 생장점이 초록초록하니 이렇게 살아났어요. 깨멍드는 거 좋아하거든. 아, 그러니까 얘 깨멍 되게 예쁘게 들었네요. 이거 어디 나라 같은지 알아요? 아, 그래요? 모르시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육이가 물드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손톱만 들거나 라인만 들거나 또 뒷장만 드는 애도 있고 생장점만 드는 애도 있고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드는 애들도 있고 아주 다양해요. 세상에 나 깜짝 놀랐잖아요. 아, 저 배션이 저렇게 예쁘게 물드는지 몰랐어요. 진짜요? 근데 너무 제 키팅장 애들도 되게 예쁘게 들어요. 배션 여러분 굉장히 예뻐요. 일단 분갈이를 하면 물 색감을 좀 빼요. 근데 쟤는 해놓은 지가 한 두 달은 됐어요. 두 달 만에 지금 시원하게 물 주는 것 같아. 난 사장님에서 처음 배션 판매했을 때 그때 가져간 배션 저렇게 저거 제게도 예뻐요. 그치. 제게도 예쁘네. 아유. 봐봐. 그것도 이쁠 거야. 아, 그래서 야 이름이 뭐라고요? 들으면 잊어버려. 슈퍼리나. 슈퍼리. 사장님 참 기억력 좋다. 각이 나오면서 너무 예쁘지는 거야. 봄에 각이 나와요? 여기 각 있잖아. 지금 이렇게 딱딱. 이제 각이 지잖아. 여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슨 만든 것도 아닌데 너무 예쁘잖아. 깎아낸 것처럼. 이거 우리 집에 많아요. 안 보이는데? 쟨 깨멍이 더 있네. 안 보이는데? 저기 시퍼런 애도 있고 깨멍 없는 애도 있고. 얘 그때 그때도 예쁜데 지금도 예쁘네. 세수시켜 놓으니까 인물이 환해지네. 다른 아기들 같아. 왜 이렇게 이쁘냐? 어머, 세상에. 사장님이 저 아래에다가 줄리아나 저 숨겨 놓은 것 좀 봐. 아니, 왜 숨겨 놨어? 나 저거 그때 골라갈 때 저것도, 아니, 참 희한이요. 예쁘다. 완전. 이렇게. 얼룩덜룩. 깨깨멍. 제 스타? 잠깐만. 생얼 한번 군생이고요. 제가 한 두 달 전에 심어 놓은 거예요. 제가 워낙에 제 스타일 좋아해. 아, 사장님도 제 스타일 좋아하시는구나. 나 좋아해. 난 저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제 스타가 저렇게 큰 애인지 몰랐어요. 아니에요. 너무 예쁘죠. 근데 오늘은 밖에 철화가 있는데. 맞아요. 봤어요. 제 스타 철화 봤어요. 예쁘죠. 나는 제가 다른 농장에서 제 스타 철화를 봤거든요. 네. 저는 철화를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그런데 제 스타 철화만큼 색감이 예쁜 애 처음 봤어요. 맞아요. 그래서 얘가 진짜 예쁜 애구나 제가 그때 알았는데 오늘 사장님네 밖에 보니까 제 스타 철화 와 있네요. 그러니까 걔는 분갈이가 안 한 아이고 네. 얘는 분갈이가 되어 있는 아이니까 네. 걔만큼은 이렇게 색감이 예쁘진 않아요. 근데 얘를 내가 심을 때 뿌리를 조금 잘라서 네. 묵었잖아요 밑에. 저 근데 몇 개 합식한 거예요 혹시? 아니, 한 몸이어요. 한 몸이어요? 나 합식 안 좋아한다니까. 아, 나 저 가격이 궁금하다. 사장님 저거 얼마인지 물어봐도 돼요? 이거요? 네, 그거. 그냥 화분까지 다 해서 네. 내가
그냥 이 집에 주면은 화분이 공짜로 가요. 화분이 공짜로 가는 거예요? 아, 왜냐면 제가 제스타 철화 가격을 알기 때문에 제가 철화 우리 지금 착한데 가격. 가격이 만만치 않은 아이라는 거 알았지. 시크릿 불난다 얘. 그러게. 불난다. 예쁘다. 시크릿은 입장이 좀 넓어요. 아, 시크릿은 넓어. 얘 홍상은 입장이 좀 가늘죠? 좀 얇고 그렇네요. 이 시간에 이렇게 사장님한테 주워들어야 돼요. 사장님 바빠갖고 옆에 앵간해서는 옆에 없거든. 이 대나가모가. 대나가모? 얘는 물 좀 얻어 먹었네, 이 두 아이는. 어디서 얻어 먹었냐? 몰라요. 우리 매니아들이 내가 물 하도 안 주면. 아, 가끔 가다가 이게. 주고 다녀요. 아, 동양 물을 먹는구나. 동양 젖 먹듯이. 그러니까. 뭐야, 얘 왜 이렇게 이뻐? 이거 블랙 주얼리. 이게 언제부터 있었어? 원래부터 있었나? 이거 봄에 여기 상처 나서 시집을 못 갔더니. 아, 어머, 너 이거 있다고 소방 맞았구나. 근데 너무 이쁜데? 예쁘죠? 어머, 세상에. 말도 안 돼. 이렇게, 어머, 웬일이야. 너무 예쁘다. 패션 여기도 떠 있네. 네, 어머, 스텔라. 사장님, 근데 분갈이를 하면 더 이뻐요? 아니면 원래 화분에서 더 이뻐요? 분갈이를 하면 더 예뻐요. 분갈이를 하면 색감을 좀 뺐는데 저기 저희도 너무 예쁘다. 얘가 자리를 딱 잡잖아요. 네. 그러면 오동통통 해지면서 네. 저처럼 이렇게 굶기면 안 되고요. 나 이거 충격 먹었잖아. 이게 지금 저기 58,000짜리 사이즈잖아. 그러니까. 근데 일부러 안 키우려고 좀 작은 데 심었어요. 네. 그래서 화분을 이런 데 심었어요. 네. 일부러. 네. 이런 데서는 얼마나 예쁘게 크는지 보려고. 예쁘다. 이 스텔라는 그때 심어놓고 지금 처음 물 주는 거고요. 아, 저거 한 2주 된 거죠? 예. 2주 만에 지금 천물을. 2주 넘었지. 한 3주 되가면? 지금 이렇게 분격. 애들이 뒤에 힘줄이 다 나왔어. 하도 말라가지고. 뒤에 등뼈가 다 나왔어. 어떡할 거야. 그래도 잘 커요. 그래요. 요 블레드래곤들. 얘들이. 이 애기가 이런 손톱이 나올 수가 없어. 이게 애기 아니고. 그러니까, 애기 아니죠, 얘? 애늙은이. 그렇지. 이게 여름에 너무 고생해가지고서 입장이 다 물렀었어요. 뺑둘러서. 진짜요? 그런 아이들을 그냥 내가 방치했지. 근데 물론 이 블루드래곤 여름에 진짜 약해요. 맞아요. 예. 근데 가을엔 이렇게 이쁜 색을 띄워줘요. 근데 내가 분갈을 해줬지. 세상에 손톱이. 손톱이. 어머, 세상에. 그래서 이쪽이 띈 자국들이 있잖아. 얼굴 균형이 조금 안 맞는데 이게 이제 여름에 고생해가지고. 네, 맞아요. 세상에. 저 애 진짜 예쁘다. 저 뒷입장. 이거? 이것도 주얼리 이거. 똑같은 애예요? 네. 제가 나중에 심은 애, 얘가 먼저 심은 애. 그러니까, 세상에 입장 뒷면이 저렇게 예뻐. 그쵸? 저 패션도 예쁘지, 야생. 어딨어? 저기 캔디캔금 옆에. 아우, 캔디캔금 예뻐져. 어떡해. 캔디캔금 그때부터 예뻐졌어요. 우리 가볼 때 머리 잘랐네. 나 머리 잘랐어. 완전 이쁘네. 나 머리 자르고 왔어요. 왜? 그냥 기분도 꿀꿀하고 꿀꿀해? 사장님 물 주는 거 처음 봐갖고 내가 지금 그치 감동 먹었지. 사장님도 물을 주기는 주는구나. 주는구나. 물을 애기들이 물을 주기는 주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뭐 세상에 예쁘죠. 물 먹은 애들처럼 이렇게 이쁜 애가 없다니까. 내가 그때도 봤는데 여기 또 있어. 이거 얼마? 이거 뭐냐? 이것도 배션 같은데 사장이 여기다 짱방 하나 써. 너무 궁금하지. 물. 가이야. 이거? 네, 오리지널 가이야. 그거는 지방에서 가져온 건데. 대품이 탐 나서 가져왔어요. 너무 예뻐. 어머, 그럼 가격을 안 물어볼래? 너. 벌써 매니아님이 찡찡해. 어쩐지 너무 잘생겼더라. 이깐에 이게 눈만 높아져가지고 예쁘다 하면은 이제 그렇게 가격대가 엄청 이렇게 하더라. 눈 많이 높아졌어. 그러니까 저 엄청 높아야지. 빨간 포트만 보고 다니다가. 정말 예쁘다 하면 이제 가격대가 얘 뭔공? 네? 네. 그거 타미리스. 타미리스? 타미리스 누구나이. 네. 어우, 이쁘네. 웬일이야. 사장님, 여기 뭐 파먹었어? 아, 손님이 빼가버렸어. 그니까, 이거 뭐였어요? 궁금한. 저거, 저기, 배션 심어놨던가? 배션? 예, 오래된 배션. 타미리스 그 앞에 있잖아, 요 앞에도. 뭐? 어떤 옷? 고기. 아, 요거? 뭐야, 얘랑 똑같은 애라고요? 똑같은 애. 얘는 완전 환엽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환엽성을 이렇게 나오는 애 나중에 후발성으로 네. 이거는 네. 봄에 심은 아이고 여기 또 있어요? 여기 타미리스 어디 봐. 네, 얘도 그러면 얘는 언제 심었어요? 그것도 똑같이 봄에.
근데 이게 근데...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아~ 얘는 여기 있죠. 여기가 해가 조금 더 햇빛. 들어요. 쟤는 좀 해볼쭉해졌잖아요. 맞아요. 뒤로 약간 넘어가면서 그렇군. 여러분들 이렇게 와갖고 사장님이 뒤에다 이렇게 짱 박아놓은 거 요런 애들 요런 거 물어보세요. 얘 야들이 뭔 이유로 여기 와 있는가 궁금해. 자, 그런 거 있을 수 있어. 시집을 못 가서 사장님이 데려다 놓은 애도 있지만 사장님이 이렇게 키우려고 갖다 놓은 애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잘 보고 요런 거. 프란체스카 금은 이렇게 묵으니까 완전 무슨 돌기마리아 같은 그런 삘이 이렇게 많네. 이쁘다. 이쁘네. 홀리데이. 홀리데이 나오지도 들어봤는데 홀리데이. 예쁘네. 이게 뭐야? 레이디 스핑거 3방금. 어머 세상에. 자, 요런 예쁨도. 자, 이렇게. 나 사장님 거, 그, 카이저 한번 있으면 좀 보여줘요. 카이저. 삼목판에, 뒤에 가면. 삼목판에 있어요? 나 또 카이저가 그렇게 이쁜지 몰랐네. 예. 내가 저 삼목판에 지금 모래를 많이 섞어서 심어놔가지고서. 네. 카스도 이렇고. 어머, 사장님네, 이거 있어. 섹슨바 있어. 어머, 야, 섹슨바 있어. 진짜 예뻐졌다. 가격도 착하네요. 내가 얘 마지막에 봤을 때 9만원, 10만원이었는데. 맞아요. 사실 그전에는 14만원이었다 하더라고요. 그 가격에 가져와서 지금 그 가격에 팔아요. 뭐라, 다시요? 이거 14만원에 들어왔다고요? 아니, 10만원에. 10만원에? 내가 좀 그런 게 있어. 뭐든지 새로 나오면 입고를 해. 다 신기해. 입고를 하고서야. 네.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면 그 가격을 맞춰드려요. 근데 고객님들 네. 오셔갖고, 왜 가격이 없어요? 그러세요. 아. 그 전에 20에 샀던 가격에 사실 수는 없잖아요. 이게요, 제가 얘를 제가 왜 아냐면, 제가 마지막에 소개한 적이 있었거든요, 영상에. 그거 소개한 게 한 3달 정도 됐는데, 그때도 사장님이 이거 가격 엄청 싸진 거예요. 막 그런데 그때 10만원이었거든요. 그 직전이 14만원이었는데, 세상에 사장님 이거 6만원에 파시네. 이거, 섹슨 바위소를 그 가격에 이렇게 놀라시지만, 요 아이는 비싼 아이예요. 얘는 고급진 아이랍니다. 섹슨 바위소리 세상에 6만원까지 가격대가 내려갔네요. 크기는 뭐 거의 한 2.5cm 정도, 3cm가 내외 정도 돼요. 근데 요 아이는 막, 근데 지금 얘가 무거워가지고 단수가 굉장히 높아요. 색감도 예쁘네요. 하엽도 많이 졌고요. 얘가 오래된 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우, 예쁘다. 예쁘다. 야, 근데 너 애기 하나만 좀 어디다 달고 있으면 참 좋겠구만은. 예쁘네. 예쁘죠? 아, 물 안 주고 분갈이 안 하면 애기도 잘 안 달아요? 그치. 지 혼자 살아야 될 새끼를 어떻게 내겠어요? 얘도 예쁘네. 사실은 다, 저는 이꼬지도 이쁜 사람인데요. 그래도 이제, 이쁘네 이러면 가격대가, 보통이 아니야. 눈이 높아져가지고. 아유, 이러면 안 되는데. 오라클, 얘는 금줄이 있구나. 그래서 여기 이렇게 모셔져 있구나. 얘 뭐야? 얘가 주피터라고? 어머, 얘가 주피터예요? 어머나, 내가 아는 그 주피터의 아이 같지 않은. 웬일이야? 주피터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런 아이가 있는 거예요? 한엽 주피터가 따로 있다네요. 잘생겼죠? 이런 아이들 진짜 보면 고급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가이아네요. 골드앤블랙. 오. 뭐야, 요 아이는 그냥 입이 그냥 아우 그냥 아주 그냥 아우 그냥 세상 좁은 줄 모르고 세상에 이렇게 물 줘야 되는 거예요. 난방 앞에는 이런 애들 막 놓으셨다 그래. 뭘 서비스를요? 서비스. 여기는 다산 프리티 다육이입니다. 사장님 지금 다육이들 물 주고 계세요. 이런 광경을 볼 수가 없는데 사장님 물을 왜 주고 계시냐면 영상에 자기 그 이 영상에 본인 다육이들이 너무 찌글찌글 말랐더래요. 그래갖고서는 지금 물을 이렇게 주고 계신 거예요. 불쌍하잖아. 자, 지금 계절 이렇게 물 줘도 괜찮은 거죠? 지금 집에서 키우고 계신 분들도 아직까지는 물 주는 건 너무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사실은. 네, 지금 안 주면 우리 겨울에 물 주기 힘드니까. 참, 사장님이 겨울에 물 주세요? 줘요. 왜냐면 똑같아요. 여름에 물 한 모금도 안 주는 애들하고 뭐 그린이 같은 애들 주지 말란다고 너무 안 주니까 그런 애들 갑자기 물 주잖아요. 그럼 큰일 나요. 그래서 진짜 하다못해 종이컵 한 컵씩이라도 여름에도 물 줘야 되는 거예요. 뭘까? 뭐야 이게요? 뭐야?
아니 가운데 색이 이렇게 들어요? 아 이거 교배종인가 보다. TP하고 네. 교배종인데 뭐 색깔이 왜 이렇게 들어? 그러게. 미작 안 했어 이거. 이거 그거 같아. 그 색감이 퓨어러브 속살 같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드네. 밑에 애기도 있네. 오 이쁘다. 그치. 엄마랑 집에 가자. 꼭 프리즘 저희 같기도 하고. 프리즘? 그거하고 꼭 TP하고 섞어놓은 애 같잖아요. 프리즘이 물이 이렇게 들어요? 프리즘은? 아니 아니 TP처럼 드는데 얘는 독특하다. 무슨 공룡곰 나오듯이. 맞아요. 색감이 희한해요. 갖고 가서 키워봐. 뭔가. 너 집에 가자. 걔 그거밖에 없는데. 요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이렇게. 약질에는 약질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이렇게. 세상에. 근데 이 아이시그린도 사장님하고 한 3, 4년 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런 거 골라가셔야 돼요, 요런 거. 얘, 뭐야? 화이트 프린세스. 어머, 얘도 예쁘게 생겼네. 그리고, 요거는, 요거 뭐예요? 요거. 이거 뭐야, 이거. 저기, 가랑코에 곰 신종 나온 거. 신품종. 갈랑코에. 여기 있다, 레티지아. 이거, 어머, 얘 큰 거다. 얘가 어머! 요즘에 진상이었었어. 어머, 진상이 어머, 얘! 되지. 뭐얘 백금이죠. 백금. 백금인데 색감이 독특하네. 이게 묵어서 이렇게 네. 짤각짤각 완전 짤락해졌어요. 세상에 환엽으로다가 그냥 이렇게 어미 이쁜 거. 이보세요. 뛰지 마세요. 물 줬을 때는 하냐. 아이고 알았어요. 하엽 뛰면 안 돼요. 물 자, 다시 물 줬을 때 하엽 뛰지 마세요. 하엽 뛴 네. 자리에 네. 물 들어가면 네, 안 돼요. 그리고 네. 하엽 물 주기 전에도 뛰지 마세요. 물 주기 전에도 뛰지 마세요. 건드리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뛰고 다니는 거 쫓아다니면서. 내가 제가 이게 만지면 후루룩 떨어져. 재밌어서 뛰는 거. 맞아. 뛰지 마요. 네, 요즘에 이런 애들 또 이쁘더라. 무슨 애? 예. 이거 덕양갈매기. 예, 이제 이뻐지죠. 이 지금 이뻐지죠. 아, 요즘에 이제 그 염자 요런 애들 예뻐질 때예요. 그래갖고서는 이제 아이고야 물 좀 많이 먹어라. 땅땅. 그래서 이제 저런 것도 이제 눈에 이제 막 들어온 때가 됐습니다. 플로스코프 저도 요거 하나 키우고 있는데 너무 예쁘죠. 에어니움 속 중에서 진짜 탁월하게 예쁘네요. 이거는 지금 여기가 그늘이 져서 이쁜 것도 아니에요. 탁월하게 예쁜 아이 중에 예쁜데. 하나입니다. 우리 집 거리대 있는 애는 물들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아 그거? 네, 초록초록 잎은 길어가지고 흙이 네. 분갈이에서 흙이 좋은가 보다. 큰이라고 그런가? 쟤는 네. 농장에서 가져온 흙에다가 아직 그대로 있어서? 넘어지길래 내가 네. 마사목 위에 올려놓은 거야. 가볍잖아. 맞아요. 요 밑에도 이렇게 많아요. 이게 뭐야 이게? 어떡하실게요? 이게 중창곡이라는 애구나. 이게 네? 중창곡. 저 처음 들어봤어요. 이름표도 바랬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저기 에어니움 속 좋아하신 분들은 네. 이런 철화도 예뻐요. 잘 키우면. 이거는 약간 고급종일 거예요. 검색해보시면 중창곡은. 저 처음 들어봤어요. 약간 고급종이에요. 여기서 아예 시집 안 가고 살고 있네. 그러니까. 얘는 또 틀린 아이고. 문버스트고. 문버스트. 이쪽이 중창곡이고. 중창곡. 어미 얘 좀 봐. 어머! 저 꽃! 이거 어떡할 거야? 어머, 달랑달랑. 너 뭐 왜 이러니? 꽃 핀 거예요? 진 거예요? 아니요, 피려고 지금 여기 덜 터졌네. 어머, 어떡해. 저 처음 봤어요. 근데 이 아이는 네. 이 꽃이 터져서 이 안에 네. 이게 약간 저기 화장실 냄새가 나요. 진짜요? 그래서 네. 그 파리가 껴. 네. 그럼 거기서 이제 벌레가 생기는 거야. 이 안에 꽃을 있는 쪽에. 네. 그러면 그 이 아이는 꽃이 탁 터지면 네. 그 안에 꽃을 네. 끊어줘야 돼요. 아, 얘는 파리가 못 오게. 아, 냄새 나는 그 꽃을. 그렇지. 아, 이게. 예쁘다. 생김새는 완전 예쁘네. 그치, 여기 속에서도 피고 있잖아. 그러게. 물 안 주는 속에서도 살고 있네. 못 살아, 내가. 뭐 세상에. 물 먹어. 얘도 김 빠진 물 없어 지금. 찐빵 같이 생겼어요. 주저앉았어요 얘도. 원래는 이렇게 좀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알을 푹 꺼지고 있어요. 어떡해. 뭐야 진짜. 아우 세상에. 아우 얘 예쁘게 생겼다. 그거는 내가 네. 좋아하는 아이인데. 네. 얘 예쁘네. 이게 이름을 내가 지금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이 나네. 이거 진짜 예쁜 애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아이 저기 있네. 저기 이름 봐봐. 저기. 이름이 오픈티야? 오픈티야. 오픈티야? 오픈티야. 이거 상당히 네. 그 선인장 좋아하신 분들은 요거 수입 선인장인데 네. 이게 한 3년 전, 4년 전인가?
3년 전에. 네. 3년 전에는 이 아이가 가격이 좀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잘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이쁘네. 지금 성장하고 있잖아. 예뻐요. 여름에 꼼짝 안 하더니. 이런 게 눈에 보여, 이제는. 예전에는 관심이 없었던 그, 그쵸. 예, 식물들이 이 눈에 이제 띄어요. 그리고 시집을 많이 갔었어요. 빠졌네. 선인장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요런 애들은 독특하더라고요. 예뻐요, 그거. 얘 열매 맺은 거 봐, 꽃집. 귀여워. 여기, 여기. 꽃집이 나서 열매 맺은 거. 어머, 웬일이야. 화면에서 보니까 너무, 너무 이쁘네. 선명하게 보이네. 그게 선명한 게 까만 색이라고. 그래서 그런가? 오, 예쁘다. 쟤도 예쁘네. 예. 그거는 저기 청화가끔. 오, 쟤도 예쁘네. 청화색이고. 네네네. 오, 그러게, 얘도 멋지네. 이상 프리티 다육이에서 사장님이 예전에 다육이들 물주는 모습 함께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